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천안으로 밤바리 다녀왔어요. 이곳은 천안에 위치한 카페 밤바리입니다. 밤에 바람도 쐬고 야식도 먹을 겸 잠깐 들리기 좋은 카페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난 라면 먹을 거고 자기 음료수 먹어볼까? 나도 라면. 자기 라면 먹을까? 그럼 라면 하나, 만두 하나 뭐 이렇게 먹을까? 그래. 응. 라면 하나, 라면 만두 하나 먹어. 자. 미숫가루 주세요, 먼저. 라면을 짧게 비슷하게 해야 돼. 이거 저 그때 편의점에 썼던 거랑 똑같아? 다르지? 잠깐만, 라면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라면 다 넣으시고. 어. 네. 1번, 2번. 네, 맞아. 이제 나와요. 아, 이제 나오네요. 아, 쉽지 않네. 금방 끓이네. 중간에 젓가락으로 저어주신 다음에 예. 이제 앉아 계시면 돼요. 예. 시간이 되면 자기 바깥에 줄이 아 그래요? 자리 잡아. 내가 가져. 그래 내가 잘 잡을게. 엄청 친절하고요. 밤이든 낮이든 라이딩 하시다가 쉬었다 가시기에 정말 좋은 아지트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리와 관련된 바이크 용어 정리해드릴게요. 바리는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는 걸 바리라고 합니다. 밤바리, 밤에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는 것, 커플바리, 커플끼리 타는 것, 나와바리, 친구가 나오라고 해서 타는 것이라고 합니다.